제발 저건 타야 돼. 저건 타야 돼. 아, 못 타겠다. 제발 신어봐.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your silence speaks so loud. 자, 오늘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맛있다 스팀 닭가슴살 마늘맛 두 개, 그 다음에 견과류 이거 한 봉, 그 다음에 사과 하나, 그 다음에 빵 두 조각 다 먹고 비타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2분이고요 밥을 빠르게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은 거의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식점 자근하지 않으면 거의 이런 식으로 먹고 있고, 이거는 식빵인데 그 회원분이 주신 식빵입니다. 그래서 안에 호두랑 이렇게 견과류가 박혀있는데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0분 돌렸습니다. 테라로사에서 산 그랑블루 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일정이 9시에 운동, 10시 PT, 11시 PT, 12시 태닝, 12시 반부터 2시까지 운동이랑 촬영하고, 2시부터 밥 먹고 3시 PT, 4시 PT입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은데 먹고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브이로그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죠. 근본입니다. 맛있다 스팀 닭가슴살. 5분 남았다. 자, 마지막은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비타민입니다. 오소볼 이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이게 위에 알약이 들어있고 밑에 이렇게 액체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너무 뻑뻑해, 꾸덕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아깝잖아요. 물을 넣어서 이거 참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참을 수 있다. 저는 이거 못 참습니다. 뚜껑 다시 닫고 흔들어 제끼 가지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이렇게 부어야지. 이게 잘 먹으면 이렇게 안에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드십시오. 자, 이제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하게 패딩을 입고 왔습니다. 아, 이러다 버스를 또 놓칠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놓치고 당한 거 다지 뭐. 자, 2021년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잘 갑니다. 조금. 안 돼, 내 버스. 잘 가라. 버스 놓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거 타면 되지. 이럴 수가, 버스가 또 온다. 제발 저건 타야 돼. 저건 타야 돼. 아, 못 타겠다. 제발 신어버려. 제발. 신어버려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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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놓쳤다. 아유, 놓쳤다.
버스 가고 저렇게 바로 오는 게 있냐. 아 진짜 망했다. 아 안돼 안돼. 아 다음 버스 과연 몇 분 뒤야? 8분 뒤야? 몇 분 뒤야? 아 7분? 아 씨 아 진짜 씨. 에휴 안 추울 거야 여기 아직도. 어 따뜻하네. 아이고 7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버스가 씨 바로 띄우는 게 어딨어. 좀 간격을 둬야지. 어 엉덩이 뭐야. 이야 죽인다. 고정 스테이션 라인 콧대 동화 시선을 함께하는 나나 성형외과. 11시 11시군요 왔을 때 왔잖아. 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시키면 운동복이잖아. 와. 근데 존나 오리고기네 그냥. 깜짝 놀랐네. 영업 성공. 감사합니다. 뭐 참지? 영업 사원행님. 아, 나머지 구독과 좋아요. 몰라. 좋겠다. 베스트 박스 이거야. 자, 밥 먹겠습니다. 11시 PT가 취소돼서 이 시간에 샐러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샤워하고 태닝 갔다가 오도록 할게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샐러드 가게를 오픈 준비를 한다고 하셔서 저희 일단 맛둬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단호박, 고구마, 계란, 소고기, 버섯, 병아리콩, 양파, 토마토, 렌틸콩, 아보카도, 그리고 밑에 양상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혜자스러운 샐러드입니다. 등은 바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허리 마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위는 태닝이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얼굴은 타면 안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머리카락도 소중하니까 가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니 끝내고 박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6, 7, 8 멋있게 뛰어봐요, 멋있게.